여러분 안녕하세요. 초점을 잘못 잡네, 카메라가. 이렇게 보는 게 카메라를 보는 것처럼 보이나? 아, 모르겠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제 솔로 콘서트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이 화요일이거든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제 3일 남았는데 수, 목, 금이 3일 동안 제가 어떻게 준비하는지 그런 거를 좀 낱낱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조금 살펴보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준비를 해봤어요. 잘할 수 있을진 모르겠어요. 재미가 없을 수도 있고 특별할 게 없을 수 있지만 즐겨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잘래요. 눈 너무 부었어. 네, 양치하고 세수하고 이불 정리하고 이제 옷을 입고 이비인후과를 가보려고 합니다. 제가 코로나에 걸리고 나서 기침을 엄청 많이 했어요. 목도 많이 상하기도 하고 진료도 받을 겸 링거도 맞을 겸 해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오늘 아침에 너무 늦게 일어나는 바람에 밥을 못 먹어서 간단하게 김밥을 먹고 연습을 혼자서 오늘은 하려고 합니다. 맛있다.
뭔가 아직 실감은 안 나는데 내일 공연장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까 살짝 떨리기도 하고 긴장도 되고 내일 좋은 컨디션으로 리허설을 잘 마무리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저는 일찍 잠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오늘은 드디어 공연장에서 연습 겸 리허설을 하려고 해요. 연습이라기보다 동선 파악하고 여러 가지 기억하고 좀 정신없는 하루가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래도 리허설 훌륭하게 마무리해야 자신감이 생기기 때문에 목을 좀 풀고 공연장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소에는 스트레스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이다. 미소가 클수록 효과도 커진다. 나는 할수 있어! 라고 말하는 낙관적인 사람은 매사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는 이야기다. 나라면 할수 있어! 웃음은 생명력을 넣어준다. 하하하하! 뇌를 기쁘게 만들어 기분이 좋아지면 작업 능률이 저절로 올라간다. 그대의 기가 막히게